자기를 부유하는 꿈이 추기 시작한 지 한 이제 5년, 6년? 6년째 이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맨날 똑같은 사진을 들여다보고 썼던 글을 계속 다시 보고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아, 내가 고등학생 때 진로를 결정하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 꿈이 없어서 뭘,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막 나는 뭘 직업으로 갖게 될까? 이런 수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내가 누군지 알려주는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건데 플로팅 드림도 사진가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유명한 작가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그런 거창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주 새롭고 뭔가 정말 그 첨단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나다운 게 뭘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더라고. 나는 파도 앵글에 해안선이 지저분하게 겹쳐지는 것보다는 바다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느낌이 나는 게 좋다 보니까 최대한 촬영 장비가 물이랑 가까이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자로 뻗은 데보다는 바닷물이 모래사장까지 충분히 깊이 들어오는 포인트를 찾게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해변에서는 딱 두 군데에 그게 있는데 그 위치가 이제 계절에 따라서랑 시간대에 따라서 동해바다도 물이 들어오고 나오고 조금씩 있어서 촬영하기 전에 한 번씩 와서 체크를 하고 촬영에 들어가게 결국엔 여기서 찍겠다. 이게 오늘 찍은 사진 한 장이다. 4시간 운전하고 와서 2시간 설치하고 한 장 찍었네.
합성해도 할 수 있고 뭐 촬영 자체도 뭐 쉽게는 할 수 있어. 그게 사실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은 합성이라고 생각할 거야. 진짜 마음만 먹으면 뭐 엄청 쉽게도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내 전시가 결과물만 딱 보여주는 사진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같이 좀 보여주는 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우리가 머릿속에 그렸던 이미지가 손에 만져지기까지의 과정, 그래서 그 자체를 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업? 뭐 전시? 꿈이 이루어지는 그 긴 시간을 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게 쉬운 길을 알아도 사진 자체가 뭐랄까 좀 쉽게 완성되면 안 되겠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카메라 중에 좀 가장 지루한 카메라를 쓴 거지. 그게 대형 카메라. 이게 근데 지루하기만 한 게 아니라 엄청 좀 뭐랄까 수고스러워. 그러니까 솔직히 결과물만 딱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사진을 거의 완성해 놓은 상태에서 얘기하자면 부적절한 선택이었지. 선택이야 맞아. 대형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놓고 결과물을 다시 조악하게 만들어 버렸거든. 굳이 또 돌아가는 방법을 써가면서. 근데 나는 그 뭐랄까 돌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 느리고 귀찮고 수고스럽기도 하고 그런 과정. 우리가 꿈을 꾸는데 머릿속에 꿈은 항상 그 완성된 한 장의 그림같이 꿈을 꾼다. 뭐 막연하든 구체적이든 늘 그 완벽한 한 장면으로 꿈을 꿔. 나뿐만 아니라 다들 그럴 거야. 근데 그게 당장 현실이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현실이 되기까지 뭐 긴 시간이 걸리고 또 현실에서 되게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걸 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래서 필름을 쓰기로 한 거고. 필름도 생각한 대로 다 나오는 게 아니거든. 내가 바다를 이제 촬영하러 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다. 바다를 주제로 사진을 꽤 오래 찍으신다고. 근데 사실 나는 바다를 본 게 아니야. 바다에서 사진을 찍긴 하지만 나는 사실 수평선이 필요했던 거야. 우리가 막연하게 수평선이 직선이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내가 이렇게 촬영하면서 바다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수평선이 수평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바람 부는 날은 특히 그런데 엄청 쭈글쭈글한 선들이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우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수평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수평, 그러니까 직선처럼 보이는 거죠. 그동안은 몰랐어 그걸. 근데 또 웃긴 게 그 수평선은 늘 보여. 비가 와도 보이고 눈이 와도 보이고. 근데 또 지도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선이야. 그러니까 지도에서 딱 뭐 어디다라고 짚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눈으로 분명히 볼 수는 있는데 특정할 수 없는 거. 그게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랑 너무 닮은 것 같은 거야. 20대 초반에 내가 생각만 했던
작업을 가지고 20대 중반에 첫 전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30대 들어서서 두 번째 전시를 하는 상황이거든. 난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거고, 지금 당장은 좀 쭈글쭈글해 보이더라도 아주 길게 보면 그게 수평선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꿈을 꾸기 위해서 세상이랑 적당히 타협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그 사진이 재밌는 게 뭐냐면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거 써봐라 저걸 써봐라, 어딜 가니까 찍을 거리가 많더라. 근데 그 결국에 파인더를 보는 사람도 나 혼자고, 또 셔터를 누르는 결정을 하는 것도 나잖아. 우리가 꿈을 꾸고 그걸 현실로 만드는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 내가 뭔가 되고 싶다, 혹은 뭐 어떤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꿈을 꿀 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무수히 많겠지. 근데 그 꿈 내 손에 쥐게 만들어주는 건 결국에 나 자신이잖아. 혼자 그 꿈 계속 밀고 늘어지면서 현실로 만들 때까지. 대형 필름 쓰다 보면 이 필름이 워낙 비싸니까 인스턴트 필름으로 테스트 컷을 꼭 찍거든. 그냥 대형 필름 한 컷에 보통 뭐 한 너댓 장씩 테스트 컷을 찍는데, 이 꼭 뭐랄까 그 완성될 사진들에 대한 가능성?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약간 완성 컷이 미래라면 테스트 컷은 현재잖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가능성, 그 가능성이라는 조각들을 모아 붙여서 사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 필름 한 장으로 뭐 크게 뽑아서 만드는 이쁜 사진이 아니라 작고 좀 쭈글쭈글 하더라도 그런 사진을 모아서 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 수평선도 그랬잖아. 직선이 직선이 아닌 것처럼. 근데 이게 솔직히 좀 엄청 힘들어. 한 컷 붙이는 건 좀 쉽지. 한 10분 정도면 해. 근데 이번에 전시 준비하면서 64장을 붙여서 큰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 이게 붙이는 것만 18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 그리고 한 번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미치는 거야 이건. 하다가 에멀전을 찢어 먹어도 그냥 계속 해야 돼. 중간에 좀 틀리잖아? 그러면 그때 당장은 그게 막 엄청난 흠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막 다 망한 것 같고 막 그래. 근데
하나 틀렸다고 관두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계속 하는 게 보기가 좋더라고. 다 완성하고 나면 있잖아, 작은 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